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에서는 굉장히 경쟁 구도지만 이 TV 부분이나 콘텐츠 부분에서는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은 TV 가격을 유지해서 좋고 애플은 콘텐츠의 저변을 넓혀서 좋고 의견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성비 좋은 TV를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의문의 목소리까지 함께 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저가의 동침을 선택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MTN 이상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새해 첫 월요일이더라고요. 예, 네,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저희 12월 말에 제시됐던 종목 점검해 주실 게 있네요. 네, 뭐 일단 종목도 종목이고요. 이제 정말 뭐 1월달이 엄청나게 지난주가 뭐 바빴던 것 같은데 뭐 한 주밖에 안 지났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자 일단은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 증시에서 딱 한 사람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셧다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결국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가 아무리 주가 부양책을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롬 파월이 주말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자넷 옐런 의장하고 그리고 벤 버냉키, 그 전에 양쪽 간의 정책을 두 명에서 꾸준히 12년 동안 펼쳐냈었는데, 결국 이런 큰 흐름 자체가 미국 증시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완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늘의 코스피가 1.5%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상승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상승 자체가 앞으로 코스닥의 상승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좀 더 코스피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이 상승 자체는 좀 더 의미를 두면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다시 한번 더 바닥 권역을 찍고 난 데 다시 돌아서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합병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코스닥이지만, 결국에는 그전부터 이 재료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코스닥도 긍정적이지만 이번 주는 다만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에 대한 약진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보기를 앞서서 일단은 AS부터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 프론테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하 프론테크를 우리가 12월 19일 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오늘까지 갑작스럽게 지금 급등 양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분봉상으로 시세가 갑작스럽게 조금 들어왔어요.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본다면,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이에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뭘 개발하고 있느냐 하면 수소차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해진 막을 개발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제가 하단에서도 꾸준히 이 종목을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별표 5개 합니다. 꼭 기억을 하고 보셔야 돼요. 상당히 기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기가 한 지금 4% 정도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자, 일단은 지난주부터 제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할까 아니면 삼성전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폭에 대한 반등 추이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반등폭이 조금 더 저는 강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번 주는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이 이번 주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연출되는 것이 일종의 이제 투매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동적인 부분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떨어지는 파동 자체가 한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아니었고 여기까지 밑으로 같이 내려온 여기까지를 한 파동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없이 한 번만에 무너지면 한 번 더 투명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실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한 10만 5천 원, 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 포인트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기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15만 원, 16만 원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은 오바, 과장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만 원 전까지는 여기서 반등이 한번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앞에서 꾸준히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한번 브레이크 걸릴 수 있어요. 뭐 CS2019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을 따졌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미국 증시의 상승을 바람을 타서 여기서 삼성전자도 한번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G. 사실 이제 애플이 상당히 급락이 크게 나타나고 뭐 주말에 온통 뭐 애플이 급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뉴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뉴스 다 믿으면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꾸준히 나타났었는데. 자,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LG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경기 민감에 대한 그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하단에서 꾸준히 이런 하락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이런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이런 LG 기업에 대한 기업 재편 구도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고가 권역에 대한 박스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렵게 돌파한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감회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꾸준히 지지를 강하게 보였던 자리였는데 불구하고 한 번에 이런 휩소가 나타나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대형주들이 힙소, 두 번째,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힙소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 자리가 상당히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가 좀 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 탄력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LG에 대한 주가도 변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좀 더 LG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월 12일 날 노원구민회관에서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뭐 중견 6벌출구 나오시면 되겠고 2019년 미리 보는 핵심 테마 및 기업 공개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커뮤니케이션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기업 공개와 핵심 새해 이슈들 저희 첫 그 강연회 여시는 거잖아요. 2019년에.
노원구에서 연해요. 1월 12일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 노원에서 참가비는 무료니까 문의하실 분 2077-6200 미리 본 핵심 테마와 종목 셀레 이상호 전문가를 함께 실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점검했던 종목은요. 12월 19일에 상하 프론테크가 16% 수익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거. 오늘은 다들 잘 아는 종목 삼성전기와 LG를 선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